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예쁜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선물 상자가 있죠. 그것은 35cm 색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것은 일반 색종이 사이즈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들어서 성탄 트리 밑에다가 꾸며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cm 색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반으로 접어 줍니다. 펴서 반대쪽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음에 펴줍니다. 자, 이 밑에 부분, 가운데 부분에 맞추어서 접어서 표시만 내줍니다. 또 다시 한번 접어서 표시를 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중간 부분 잘 맞추어서 중간 부분을 접어서 표시를 내줍니다. 그 다음에 돌려서 이 아랫부분을 중간 부분, 접었던 부분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접어주시고요. 뒤집어서 이 선에 맞추어서 좀 전에 접었던 선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펴주시면 가운데 선에 두 줄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줄이 나오도록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4등분을 해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4등분이 됐습니다. 자, 뒤집어 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선물에 이띠 모양이 나옵니다. 양쪽 내 부분 겹쳐서 접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겹쳐진 부분을 잡고 당겨주세요. 이 부분을 그냥 이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무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양쪽 내부분을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접어서 안쪽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끝부분을 가운데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접은 부분과 가운데 부분 절반을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반대쪽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선에 맞추어서 뒤로 접어줍니다. 그려진 선에 맞추어서 뒤로. 이렇게 뒤로 접어주세요. 다른 부분들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선과 이 선. 요 선, 이 선을 접어줍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뒤집어 주시고요. 한쪽 부분에 끼워 주세요. 양쪽으로 끼워 줍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주 예쁜 선물 상자가 완성이 됩니다. 예, 다양한 크기의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보세요.